자, 휴림 로봇 말고 오늘은 이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S&T 모티브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산업용 로봇 성장에 주목하면서 이것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유일 로보틱스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과연 S&T 모티브와 유일 로보틱스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한 종목씩 대안주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한상혁 차장님의 대안주부터 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유일 로보틱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막 한 2천억 정도를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한 3, 40억씩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실체가 있고 상장한 지는 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 공모가가 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3만 원을 훌쩍 넘겼었으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았던 회사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3개월 가까이 상장 이후에 그런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라스틱 이 사출 제조 이 자동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도 매출의 한 70%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전, 의료기기, 2차 전지까지 매우 다양한 제조 사업에 쓰이고 있고요. 하면서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 LG, 현대차, 국내 대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2018년에 600여 개에 불과했던 고객사가 지금은 1,700개까지 늘어났다는 점이 매우 좀 흥미롭고요. 이게 한 3, 4년 만에 이렇게 고객사가 확보가 되었는데 기술력과 영업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 이룩하지 못하는 성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동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그런 자동화 우수성 기술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로봇 산업에 진출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직교 로봇이라든지 뭐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뭐 이런 쪽에 산업용 로봇 신규 제품을 좀 활발하게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의 이런 캐펙스 증가와 함께 동사의 매출 증가도 함께 기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대안주로서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다른 로봇주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허무맹랑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앞으로의 충분히 성장성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라는 것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주신 대안주는 S&T 모티브를 주셨네요. 네, 할 게 없어가지고요. 솔직하시네요. 예, 지난번에 그래도 로봇 관련 쪽에서는 모터 감속기 네, 이쪽이 그렇죠. 중요하다면서 SPG를 말씀드렸는데 많이 가서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 이게 돌려서 예, 돌려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래도 모터 관련된 강자로 S&T 모티브를 볼 때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고요. 네. 네, 특히 뭐 자동차용 모터라든가 또 자동차 부품 계기판, 샤시, 에어백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소구경 화기 총이죠. 네, 이쪽도 방산 부분으로 잡혀 있는데 현대기아차 그리고 또 푸조 시트로엥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쪽의 구동 모터가 핵심 부품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네. 이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자동차 출하량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못 나오는 측면들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가는 길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EGMP 쪽에서 S&T 모티브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얘기가 많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 안 들어가서 이제 자체적인 밸류체인으로 이어가다가 이제 이쪽이 커진다. 그러니까 즉 전기차 라인들이 커지고 어떤 미국 시장에 단독으로 또 공장 직구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나중에 커졌을 때 이 모터를 외주를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어디 회사가 맞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거론되는 회사가 S&T 모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외부 발주가 나왔을 때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들은 아직은 기대감인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GM 볼트향 쪽의 매출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하반기에는 방산 부문 매출이 증가가 되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총 잘 판단 얘기죠. 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으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200이 다음 주 되면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에
이제 좀 정기 변경이 이어질 네, 텐데. 있죠. 네, 이 회사는 제외됩니다. 코스피 아. 200에서 제외되는 게 왜 호재냐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시달렸던 공매도가 이제는 좀 압박들이 벗어나기 시작하겠죠. 벌어질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주가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네. 245억대로 한 7%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줄었는데 이게 만약에 자동차 출하량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 최소 한 800억에서 1000억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시총이 6700억대입니다. 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주가의 기대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S&T 모티브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늘 로봇 이야기 나오면 모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항상 이런 모터 관련 종목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S&T 모티브인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S&T 모티브? 네, 최근 들어서 추세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비추세 국면 쪽에서 그래서 좀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 매수세 살아나기에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 아닐까 생각 들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진 만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모멘텀은 안고 있고요. 따라서 4만 6천 원대 부근 정도에서 진입하는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에 있는 5만 2천 원대 부근까지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전저가는 네. 4만 3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 모티브 가격 전략 제안해 주셨고 코스피 200에서 좀 제외되는 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타이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상혁 차장님이 아까 주셨던 이 유일 로보틱스도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네. 매수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요즘 시장 변동성이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네. 조금 음봉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종가가 24,800원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2만 4천 원 정도? 요 정도에서는 한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1천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깔끔하게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도 지난 24일, 5월 24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추세를 조금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표가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안주, 휘림 로봇의 대안주로 S&T 모티브와 유일 로보틱스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을 종목들은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좀 대비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번 주에 휴일이 선거 때문에 하루 있었더니 금세 금요일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네, 그러고 났더니 또 휴일이네요. 그래서 아,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쉬죠. 네, 또 연휴입니다. 네, 그럴 때 시장이 연휴면 또 불안해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또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은 왜 이 모양이죠? 네, 맨날 목요일은 미니 옵션 뭐 이것 때문에 네.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은 그 여파와 또 미국 시장 반등에 또다시 정상적으로는 돌아올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지칩니다. 지금 예탁금 보니까 58조 대도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이는데 그만큼 지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때 관심이 점점 멀어질 때 바닥은 나오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래도 네. 실적 도는 종목 그리고 또 분위기 이어가는 종목들은 꾸준히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을 떠나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을 좀 주셨고 자 한상혁 차장님은요? 일단은 뭐 저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계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적 올라갈 때 따라잡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시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을 기대하려면 7월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 달이라는 그런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매크로 지표가 시장을 좀 지배하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좀 종속화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만약에 잠잠하면
뭐 개별 종목, 그러니까 어제처럼 네. 이렇게 테마성 뉴스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가능하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숫자를 좀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네. 가장 먼저 다음 주 10일에 발표될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 월요일 휴일을 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미국장이 올랐다고 해서 오전 시작할 때부터 따라잡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경계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오늘 한번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